지금부터 양들이 내려옵니다. 오. 여러분들 앞까지 이동시키는 첫 번째 미션 성공했습니다. 양들이 안에서 관람하시는 분 근처에 모였죠. 잠시 셀카 찍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에게 둘러싸여서 사진 찍는 건 흔치 않은 경험이겠죠? 아마 저희 삼양복지장에서밖에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좋은 추억 되시길 바랍니다. 야, 날 더운데 쟤네들 왜 저렇게 뭉쳐있는지 알아? 이제 양들을 이동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건 시원한 게 싫으니까 붙여요. 양이 많이 둘러싸서 나오기 힘드시니까 코니가 천천히 다가와서 양들을 이동시킵니다. 뭉쳐있어요, 적게 다. 여러분들 앞으로 양들이 지나갈 때 반갑게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들아, 안녕! 자, 뒤에서부터 양들을 잘 물고 있어요. 잘 물고 가다가 방향도 한번 바꿔보고요. 이때 갑자기 코니가 옆으로 돌아가서 양들의 앞을 막으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들 사진 찍으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미션 할 건데요. 두 번째 미션은 언덕 중간쯤에 보면 허들 두 개가 있어요. 그 가운데로 양들을 통과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갈 때는 통과하지 않고 옆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가운데로 통과할 거예요. 올라갈 때는 통과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네, 양들이 통과할 것 같죠? 막아야겠습니다. 코니가 옆으로 돌아가서 가운데를 딱 막습니다. 가운데를 지키고 있으니까 양들이 옆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제 조금 더 위로 올린 다음에 아래로 방향을 바꿔서 통과시키면 되겠습니다.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자, 이제 방향을 바꿔주고요. 왼쪽 오른쪽 잘 막아야겠죠? 두 번째 미션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 미션은요, 언덕 꼭대기에 보면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 다리를 양들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넓은 방목지에는 개울이 있을 수도 있겠죠. 개울을 건너려면 다리로 올라가야 될 거예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리의 입구 쪽으로 양들을 데려가고 있는데요, 혹시나 입구를 지나갈까봐 코니가 앞을 한번 막아보고요. 다시 양들의 뒤로 와서 물고 갑니다. 세 번째 미션 성공했습니다. 아주 멋있게 양들이 다리를 건너봤고요. 네 번째 미션은요, 맨 밑에 보면 흰색 사각형 울타리가 있어요. 그 안으로 양들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들은 좁은 공간을 싫어하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한 번에 모든 양들이 들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천천히 계속 몰아가고 있어요. 울타리 쪽으로 데려와야겠죠? 자, 또 다시 울타리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양부터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양부터 들어가는데 아직 뒤에 있는 양들 많이 못 들어갔죠? 압박을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천천히 뒤에서 압박을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양까지 AB로 넣으면서 네 번째 미션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양들을 저렇게 좁은 공간으로 몰아넣는 이유는요, 양 털을 깎거나 양에게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몰아넣고요. 양들은 계절 번식을 합니다. 일주일에 아니면은 여름에 번식 기간을 거쳐 5개월간 임신을 하고 겨울에 출산을 하게 돼요. 양들을 넣었으니까 이제 빼야겠죠. 어떻게 뺄까요? 옆으로 들어가서 점프! 멋있게 양들을 빼봤고요. 우리 양은 먹이주기 체험장으로 이동을 할 거고, 우리 고생한 코니는 다시 오토바이 위로 올라갑니다. 저희가 준비한 공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양 먹이주기 체험하실 분들은요, 흰색 우유광 모양 판매대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